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조커입니다. 방탄소년단이 66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방탄소년단은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보내는 선물 같은 노래인 Take Two를 발표하였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신곡 Take Two로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선정될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Take Two로 66회 그래미 어워즈 팝 듀오 그룹 부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66회 그래미 어워즈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년 동안 발표된 곡들을 대상으로 후보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더 플래닛과 테이크 투 중 두 개의 곡이 후보에 올 자격이 있지만 더 플래닛은 정규 싱글이 아닌 OST이기 때문에 테이크 투가 후보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테이크 투는 미국에서 프로모션을 일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오를 수가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다른 그룹들이 별다른 히트곡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후보에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이 테이크 2로 66회 그래미 어워즈 팝 듀오 그룹 부문의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보도를 연이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